부류와 바람이 반대일 때 지렁이 바닥이 유리합니다. 이럴 때 생타이꾼들은 들물은 남에서 북으로, 썰물은 북에서 남으로 갑니다. 들물의 북풍, 썰물의 남풍이 불면 조류와 바람이 반대라고 하는 거죠. 보통 선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말수가 적은 선장님도 있으니까 물때와 바람 정도는 숙지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의 그림을 보시면 1번은 조류와 바람이 반대일 때 상황이고 2번은 조류와 바람이 같을 때 상황입니다. 바닥 속 상황은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뭐, 알수 없죠. 지금 이 상황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2번을 보시면 바람과 조류가 같은 방향이고 채비는 앞으로 이쁘게 뻗어나갈 겁니다. 채비가 바닥에 닿으면 무거운 헤드는 멈추고 가벼운 원줄은 늘어지게 됩니다. 라인 슬랙이 발생하죠. 이때 릴링을 시작하게 되면 늘어진 라인이 팽팽해지면서 채비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이 입질을 받게 되면 입질도 시원시원하고 랜딩 확률도 높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베스트죠. 타이라바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바람과 조류가 반대일 경우인데요. 수면의 라인은 버티컬로 보이거나 앞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바닷속의 라인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릴링을 하게 되면 2번에서와 같이 슬랙 라인이 정리되면서 채비가 이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림 그대로 요상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입질을 받게 되면 투둑하는 짧은 입질로 끝나게 되는데요. 채비를 올려보면 바늘은 올라타 있고 채비가 막 둥글게 말려 있거나 타이가 꼬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타이 릴링에도 입질은 받을 수 있는데 바이트 될 확률이 떨어지는 요상한 각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렁이 바닥이 낮다는 거죠. 릴링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캐스팅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요. 2번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2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중에 기본인데 타이라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하시면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캐스팅도 그렇습니다. 슬랙 라인을 정리하면서 이쁜 각도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이쁜 각도 만들기가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캐스팅 후에 감아들일 때 부하가 느껴진다면 그쪽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던져보세요. 슬랙 라인 정리 후 이쁜 각도입니다. 부하가 느껴진다는 것은 1번의 상황으로 대입합니다. 채비가 요상하게 올라오는 거죠.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타이라바의 상황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라바가 정복되지 않고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조류와 바람이 반대일 때는 지렁이 바닥이 유리하고 캐스팅은 슬랙 라인 정리 시 부하감이 없어야 좋다. 끝.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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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